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힘 응용, 힘 변형률입니다. 자, 힘 변형률은 뭐냐면, 자, 부재에 이렇게 힘을 받으면, 부재에 힘을 받으면, 이힘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에는 좁아지고 밑에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부재 단면의 중심축, 즉, NA, 중심축으로부터 변형률을 구하고자 할 때, 구하고자 하는 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하고, 자, 다시, 힘 변형률은 전제가 있습니다. 부재 단면의 중립축으로부터, 더 변형률을 구하고자 하는 점까지의 거리에 비례 곡률 반경의 반비례 이게 포커스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선인자 ABCD면 단순하게 기존의 이런 사각형이 어떻게 보면 사다리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이게 DX입니다. DX. 따라서 중립축으로부터 Y만큼 이 Y만큼 떨어진 거에 변형률 엡실론 B는 자,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dx분의 이거죠. 맞죠? 그 다음에 dx는 이렇게 되겠죠. y분의 마이너스 dx y. 따라서 이것은 엡실론의 dx는 마이너스 dx y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된다? 따라서 dx분의 델타 dx는 마이너스 y. 따라서 엡실론 B는 자 이거는 곡률 반경입니다. 이제 비례식을 이용한 거예요. 비례식 B는 DX DX는 마이너스 Y 이해하시겠죠? 곡률 반경에는 반비례 한다. 하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곡률 반경이라 했죠. 곡물 관계는 반비례. 하지만 이 거리에는 비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응력, 힘변형률. 힘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변형률의 거리에는 비례, 곡률 관계는 반비례.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힘응력입니다. 자, 힘응력은 이렇습니다. 자, 부재가 힘을 받을 때, 힘 모멘트에서 부재된 수직방향으로 판. 자, 힘응력은 부재 단면의 수직 방향으로 발생하는 응력입니다. 이것은 힘 변형 율의 비례 함으로 단면의 중립축으로부터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점까지 거리에 비례한다.
따라서 힘응용은 후크의 법칙입니다. 자, 이거죠? B는 E의 B입니다. 비례한다 했잖아. 자, E, 이거 뭐라고 했죠? 앞에서, 그렇죠. 힘 변형률에서 B는 DX분의 델타 DX 대 마이너스 곡률변경 거리 따라서 B는 E P1Y 마이너스 부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 힘 모멘트입니다. 힘 모멘트 곡률 관계입니다. 자, C와 D, E, E, E 면에서 힘 모멘트 뱀은 미소배정의 합의 중요해 이렇게 보면 값이 같아야 된다. 자, 힘 모멘트는 미소면적 발생하는 응력의 합력이 중립적 일으키는 합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이제 다 했어요. M은 인테그랄 A 면적이죠. B Y D A 이걸 얼마라고 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E Y 제곱 DA죠. 이게 뭔데? 그렇지. 단면 2차 모멘트. 따라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EI가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I는 뭐? 인테그랄 A, Y제곱 DA 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또한 따라서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AI 불에 M 이거 중요합니다. 또는 이렇게도 밝힐 수 있죠. 자, 세타 B는 이걸 대우면 세타 B는 I분의 MY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힘 모멘트 곡률 관계입니다. 압력이 몸에 닿을 것 같아야 된다.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모든 기본입니다. 그래프라는 거.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마지막 부호. 부호는 이렇습니다. 안쪽으로는 뭐다?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자, 어디서 한다? 무슨 말이죠? 플러스. 밑에서. 뒤집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EI 분의 M은 마이너스 곡률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I 분의 M은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EI는 좌표치의 부호, 힘멘트 부호와 좌표치 부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부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힘 응력과 힘 변형률에 있어서 힘 변형률은 무엇인지. 그러면 이게 나오죠? 계산이. 그 다음에 힘 응력. 후크의 법칙에서 값이 나오죠. 힘 모멘트와 곡률 관계.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부호에 왔을 것이. 다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